뭐죠? 아, 뭐죠, 이거? 생방이, 어? 어? 뭐야? 야, 이거 무슨 상황인가요? 뭐야? 뭐죠? 뭔데? 뭐야? 뭐야? 엑소에서 아. 애교를 가장 잘 부리고 잠이 네. 제일 많은 세훈 씨가 제가 또 어떨하다 보니까 편지를 또 준비했는데 네 안녕하세요 멤버들 저는 막내 세훈입니다. 깜짝 놀랐죠? 네 평소 멤버들한테 마음은 있지만 좀 부끄러워서 말로 표현 못한 부분들을 오늘 우리 팬 여러분들도 계시고 3주년도 됐고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. 이렇게 다 같이 앞에 있는데 읽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떨리고 미치겠는데 그래도 제 마음이 듬뿍듬뿍 담긴 거니까 한 글자도 빼놓지 말고 들어주세요. 나이 순서대로 할게요. 먼저 저보다 어려 보이는 민석이 형. 제가 가끔은 아니고 좀 자주 어리광도 부리고 추정도 부리고 하는데 잘 웃어주고 받아주고 해서 너무 고마워요. 앞으로도 하루에 한 번만 투정 부릴게요. 진짜 많이 줄인 거예요, 이거. 네. 그리고 사랑하는 수호 형.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주고 토닥여주고 그런 거 다 알아요. 형이 힘들 때 제가 있으니까 걱정 말고 저를 불러주세요. 저 잘 땐 빼고요. 막내 믿어도 됩니다, 형. 그리고 지금 이 자리는 없지만 꼭 방송 보겠다고 해준 레이 형. 잘 보고 있죠? 방송 끝나자마자 잘 봤나 제가 확인할 거예요. 세현이가 45분 2초에 한 말은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. 네. 영화 촬영 잘하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다시 봐요. 오하이니. 지금 나는 언제 나오나 기대하고 있을 체니 체니 첸 종대형. 제가 사랑하는 거 알죠? 형이 항상 저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하고 그런 거 제가 다 아는데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.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. 그리고 찬열이 형. 형 장난은 이제 좀 그만 쳐주세요. 우리 이제 다 성인이니까 좀 가끔 짜증이 나네요, 형. 네. 장난이고요. 가끔 피곤하고 우리 팀 분위기 가라앉을 때 형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분위기 띄워주고 텐션도 올려줘서 너무너무 좋네요, 형이. 사랑해요, 형. 그리고 백현이 형. 밤마다 형이 놀이 연습을 너무 열심히 하는데 그것도 가끔 해주세요. 짜증이 나네요. 네. 왜 낮에는 안 하고 밤에만 하는지 정말 궁금하네요. 네. 갈수록 왜 그래?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더 이런 많은 저런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도 우리 힘도 있는 얘기를 많이 해요. 그리고 경수 형. 솔직히 요즘 제가 좀 귀찮죠? 다영이 너무 좋아서 그러는 거니까 제 사랑 거절하는 거 거절합니다. 제가 좀 귀찮게 그래도 싫다고 안 하고 항상 받아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해요. 봄 되면 한강에 자전거 타러 가요. 형이 절 뒤에 태워주세요. 네. 그리고 타오 친구처럼 지내서 너무 좋고 우리 보통 같이 수다 떨면서 시간 제일 많이 보내는 것 같은데 오늘 없어서 좀 허전하네요. 아프지 말고 오하이니 타오. 마지막으로 우리 점점 멋있어지고 있는 김카이 씨. 예. 항상 저희 둘이 많은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게 굉장히 열정이 많고 정말 열심히 하는 멤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더욱더 그걸 보면서 힘이 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원동력을 불어주는 그런 멤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좋다고요. 예. 사랑합니다. 앞으로도 우리 서로의 힘 되어주면서 최고의 무대 보여주고 우리 엑소 멤버들 벌써 3년이나 되었는데 시간이 엄청 빨리 간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함께한 추억들도 정말 많고 오늘 제가 이 편지를 읽었던 것도 나중에 추억 시키면서 다시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건강이 최고니까 다들 아프지 말고 We are one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들께 사랑한다는 말 하고 싶어요. 저희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저도 그리고 저희 멤버들도 믿어 주시고 사랑 주시는 만큼 아니 그보다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아우 힘들어라.